안녕하십니까. 퓨어카일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항공사 퀀타스 항공의 시드니 LA 구간 비즈니스 클래스 탑승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항공편은 호주의 국경 봉쇄가 해제된 후 첫 번째로 뜨는 시드니 LA 구간 항공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직 국경 봉쇄가 풀린 첫날이다 보니 많이 한산한 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듀티프리와 그리고 라운지는 운영 중인 상태였습니다. 퀀타스 항공의 경우 시드니 공항에서 3개의 라운지를 평소에 운영하는데요. 비즈니스, 1등석, 그리고 체어맨 라운지라는 최상급 상용 고객만 사용 가능한 라운지입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 1등석 라운지가 비즈니스 라운지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모처럼 퀀타스 1등석 라운지를 체험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1등석 라운지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사지 서비스는 사용이 불가했습니다. 인천공항의 대한항공 1등석 라운지가 비즈니스 라운지보다 현저하게 작은 것과는 달리 여기는 1등석 라운지가 거의 비즈니스 클래스 이상으로 큰 사이즈였습니다. 또한 전망 또한 매우 좋아서 공항 전체를 쉽게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은 라운지에 입구가 나오는데요. 이 입구에는 구식 플라이트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약간 레트로한 느낌을 주고 있었습니다. 라운지에는 아주 많은 좌석 공간과 그리고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 구역 그리고 바가 있었습니다. 디자인 또한 대리석과 나무가 대조를 이루는 아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라운지 내에서 샤워는 가능했고요. 지금 보시고 계신 구역이 식사구역입니다. 이날 당시는 국경 봉쇄가 풀린 첫날이라 이렇게 방송사가 방송을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퀀타스는 맛있는 음식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서 몇 가지 요리를 시켜보았는데 모두 다 수준급이고 맛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라운지에서 먹고 놀다 보니 벌써 탑승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오늘 탑승할 항공기는 퀀타스의 국제선 주력기인 보잉 787-9였습니다. 오늘 탑승할 항공기는 정확히 VHJet-NI 2019년에 도입된 항공기였습니다. 전에는 2019년에 한번 타본 경험이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오늘 탑승구는 탑승구 8번으로 시드니 공항에서 제일 길기로 유명한 탑승구였습니다. 탑승구만 한 약 3-4분 걸어가야 항공기가 나오는 구조인데요. 드디어 흥분되는 탑승 시간. 긴 탑승구로 인해 흥분을 잠시 잡고 있어야 했습니다. 퀀타스 항공의 비즈니스 클래스는 121로 배치돼 모든 좌석에서 통로 액세스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좌석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지만 매트리스를 제공해 주어 편안한 수면을 취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앞쪽에 한 개 그리고 뒤쪽에 조금만 더 작은 비즈니스 클래스 공간이 있고 그 뒤로는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기내 안전 비디오는 2020년 3월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퀀타스 100주년을 모티브로 한 안전 비디오입니다. 자, 이제 푸시백하는 모습인데요. 푸시백하는 저 멀리로 이제 시드니 야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따 이륙할 때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아직 코로나가 심하던 데다 보니 화물기가 상당히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퀀타스에서 보유한 단 한 대의 737-400 그리고 767-300 화물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엔진 시동음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기내 방송 참 감회가 새로웠는데요. 오늘은 남쪽 방향에서 북쪽 방향으로 향하는 런웨이 34를 이용해서 이륙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활주로 진입 영상입니다. 이륙 영상 잘 감상하시죠. 네, 이제 이륙하시면서 국내선 청사와 그리고 퀀타스 정비고 그리고 지금 막 지나가는 알렉산드리아 인터체인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생긴 인터체인지입니다. 이제 시드니 CBD 혹은 시내를 뒤로 하고 왼쪽으로 좌선회를 하는 모습입니다. 살짝 좌선회를 해서 180도 턴을 해서 동쪽 방향으로 해서 이제 미국으로 향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시드니 시내를 이제 회피하기 위한 그런 구동이죠. 순환고도에 다다르자 기장님께서 오늘 사용하는 루트에 대한 안내를 간략하게 해주셨습니다. Our route this evening, if you want to follow it, is going to take us just south of Numea, to the north of Nandi, north of Samoa, south of the Hawaiian Islands, and then on a northerly track into Los Angeles.
At this stage, hoping to have you there about 10 minutes early, touching down about 20 minutes past 5 in the evening. The weather there is supposed to be a lovely evening, a few clouds in the sky, light westerly breeze, and probably about 17 degrees by the time we get there. If you'd like to reset your watch, the time now, 5 minutes past 5 a.m. 이륙 후 약 40분이 지나서 저녁 서비스를 하였는데요. 저는 오늘 뉴타리버스에 들어간 파스타와 그리고 치즈 크래커 그리고 디저트로는 크림 카라멜을 먹었습니다. 퀀타스의 명성답게 음식은 역시 맛이 있었고요. 코로나 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90% 비슷한 수준의 케이터링 서비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좌석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은 톰슨 에어로 벤티지 XL 포인트를 베이스로 한 퀀타스의 커스터마이제이션 된 제품입니다. 수납 공간이 많긴 하지만 대부분 개방되어 있는 상태로 물건이 좀 터뷸런스 시에는 떨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이렇게 매트리스 커버를 사용해서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베개도 많이 푹신한 편이었습니다. 스낵으로는 크로크먼쇼를 캠앤치즈 샌드위치를 먹었는데요. 간단한 음식이지만 상당히 맛이 있었습니다. 밤비행이라 거의 많은 후티지를 찍지는 못하였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국제선 비행이었던 것에 비해서는 매우 순탄하고 그리고 스무스한 비행이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느라 답답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혀 불편함이 없는 비행이었는데요.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퀀타스 항공의 경우 이 윈도우 쉐이드, 전자 윈도우 쉐이드를 완전히 락해놓는 경우가 많아서 정말 도착 1시간 전까지도 윈도우 쉐이드를 개방하지 못하는 좀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로는 간단하게 베이컨 그리고 머쉬룸이 들어간 스크램블 에그 요리를 먹었고요. 이렇게 탑승하실 때 아침에 뭐를 드실지 이렇게 주문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LA공항 접근 경로는 LA 북쪽 해안가로 접근을 해서 할리우드 쪽을 지나서 180도 회전해서 이제 서쪽 방향을 향해서 착륙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 미 해군 공공기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공항 북쪽을 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새로 지어진 톰 브래들리 센트럴 콘코스를 보시고 계십니다. 오늘 특이하게도 저의 항공기 앞으로는 아시아나 항공의 A350 항공기가 저의 항공기 앞으로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이따가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안가 주변에서 날씨가 맑았던 것과 대조되게 LA 근처로 접근할수록 이렇게 뿌연 안개가 껴 있었는데요. 스모그인지 아니면 그냥 안개인지는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당시에 자동차 이용이 더 많았다고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혹시 그런 걸 감안하면은 스모그가 아닌가도 싶습니다. 저 멀리로 이렇게 뿌옇게 이제 LA 다운타운도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항공 사생팬이라면 다들 아실 인앤아웃 LAX가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착륙은 활주로 24R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장거리 태평양 비행 참 감회가 새로웠는데요. 이 미드필드 콘코스가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택싱 시간은 그렇게 줄어들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대한항공 747-8과 그리고 루프트한자의 A350 그리고 스위스 항공기의 항공에 777이 이렇게 옆에 나란히 주기에 있었습니다. Disarm doors and cross to. Corona 때문에 입국 심사가 빠를 줄 알았는데 실제로 코로나 이전에 LA공항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대기 시간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좌석 위치 선정을 잘해서 이렇게 도어 여는 영상도 오랜만에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외부 세계와 단절됐다가 다시 이렇게 소통을 여는 느낌? 참 그 느낌이 참 전 좋은 것 같습니다. Thank you. 자, 여기서 이렇게 LA에 도착을 했는데요.
전에 와본 적이 있는 곳이지만 이렇게 오랜만에 와보니까 왠지 새로운 도시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여행에서 참 감명 깊었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도서관 혹은 기념관이 더 맞는다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찍은 몇 가지 영상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름은 도서관이지만 거의 기념관 수준으로 이렇게 큰 에어포스 원 비행기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과 공유하는 탑승기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동영상 탑승기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고요. 꼭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퓨어칼리였습니다.